허성관 광주 전남 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시도의회가 지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장과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을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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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흠결은 물론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소신과 간절함이 부족하다. 또 이사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등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며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허성관 광전남 연구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누구를 떠나서 본인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못되고 있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단적인 전행으로 의회와 지역민을 우롱했다며 김수삼 연구원 이사장도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년도 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든 관찰사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라는 것은 뭐 예산을 삭감을 전액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기에서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